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 어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좀 급작스러운 휴방. 예. 일단 그 전에 예. 천명 참여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 그렇게 저기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직 좀 머릿속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 근데 일단 내가 공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어제 휴방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너무 그동안의 그 패턴과는 다른 뉴 패턴이었죠. 11시 다 돼가지고 공지 쓰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방송 어제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휴방을 철회하는 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뭐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보다도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어제 좀 약간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좋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부분 뭐가 정신적인 부분이 안 좋냐? 다른 것보다도 좀 이제 잡생각이 좀 많이 들고 사람이 또 그냥 있다가 보면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제가 감성팔이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뭔가 방송을 좀 키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 방종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잤어요. 자꾸 뭐 밖에 안 나가고 그날은 뭐 비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안 좋고 밖에 나가기도 뭐하고 디아블로도 안 했습니다. 예. 게임도 안 했고요. 안방에서 좀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자고 그냥 안 누워가지고 이제 또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잡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뭐 어찌됐건 앞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뭔가 머릿속에 있는 그 좀 파편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 생각나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삶에 후회가 되고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자꾸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금 밤잠을 좀 설쳤었고요. 예, 잡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어제 사실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막 예,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지에다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제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래서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또 뭔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씨발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시간은 급하고 제가 방송을 진짜 좀 잘 진행할 자신이 없었어요 어제는 사실 예 그래서 좀 어제 좀 급작스럽게 이제 공지를 좀 남기고 그랬었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의 변수니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 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제가 이제 월요일이랑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저 코트가 컨디션 좋게 행복 방송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야, 네 직업이 뭐가 힘들어? 아, 앉아갖고 입 털고 씨발 그냥 뭐 너 남이 뭐 이슈 정리해주면은 그냥 그거나 쳐읽으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말 뭐 짓거리고 뭐 그냥 약발방 들어가고 그냥 괜히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갖고 그냥 시비 트고 그냥 욕짓거리나 하고 그러면서 하루 가는 거 아니야? 네 방송 원래 그런 방송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근데 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그런 걸 다 떠나갖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와 누워있다 보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그런 좀 그게 있었는데
굳이 뭐 방송 켜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설명드리고 그냥 텐션 다 죽어가지고 꽁꽁 숨겨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공지를 써가지고 내가 사실은 뭐 오늘 하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거 자체도 뭔가 좀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감성팔이의 영역인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뭐 어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론은 뭐냐면 휴방 하루를 처리할 거예요. 휴방 하루를 처리하고, 예, 그날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람은 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두가 내 편이 아니잖아요. 예. 내말 듣고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적극적으로 그 공감해 주시는 사람한테 분들도 양자 계실 호캉스 텐데, 일꾼들이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막 이렇게 갈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무튼 그게 인방의 이거 장점입니다. 네, 피부 스킨 생방에 해주시는 거. 절대 잘못 느낄 필요 없다. 아니죠. 왜냐면은 이 이름 개꿀이 맞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 이름 말이죠. 개꿀이 맞아요. 예. 지금도 뭐 사회에서 여러 직종의 직군에 계시겠지만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힐링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사실 개꿀이 맞습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뭐 전적으로 저는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 이건 뭐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해. 아, 저 너무 우울해서요. 아, 저 너무 우울해서 하루 쉬겠습니다. 그래. 올때그 저기 사직서도 같이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하남자 새끼도 아니고, 뭐나 어제 우울했어, 나 어제 뭐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어, 뭔가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잡생각 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방송 키기가 싫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100%가 그렇게 할까요?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배돼지 불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휴방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 사과를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성입니다. 성님 당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떼님 고맙습니다. 예. 저 방셀 잘 받았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여러분 잠재력 두 배로 녹여 드렸습니다. 저시간 표정 적 feeling depressed is real. So, depression is not real. Feeling depressed is real. So you can feel depressed, but you feel depressed, and that is a natural biological evolutionary trigger for you to change something in your life. That's your own mind telling you you're unhappy about X. If I went to jail today, I'd be depressed because I'm in jail. Right. I haven't caught depression. I don't have a disease. I'm just upset with my situation. Yep. I have people mess with me all the time. I'm fat and I can't get a girlfriend because I'm depressed. I'm like, no, pancake lover. You're depressed because you're fat and you can't get a girlfriend. Do you understand? Depression's. 이 양반이 앤드류 테이트라고, 그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호불호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람이에요. 예, 말을 너무 세게 하는 사람이라서 가끔씩은, 예, 뭔가 너무 선동하는 빡빡이 새끼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어제 좀 그런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환자처럼 누워 있다가 좀 이제 이거 진짜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라 쇼츠를 넘기다가 앤드류 테이트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 뭐 카페에서 봤었나? 지금 저 영상은 아닌데 우울증은 없다. 우울증은 없다. 네가 그냥 그거에 갇혀서 우울하다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기분이 그런 것 뿐이지. 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도움이 되더라고. 예, 제가 뭐 그렇다고 어저께 우울증이 있었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그 토크쇼 남자 진행자랑 둘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렇게 세게 안 했는데 내가 봤던 영상은 뭔지 모르겠네. 예. 방송 시계한제로 고사할게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건가? 이거 엔젤 데이트가 이거 맞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Do I think some people moan and whine too much about their lot in life? Definitely. Okay. Are we a victim of society? 100%. Okay. Is there such a thing as clinical depression? Absolutely. So, and my argument is that if you actually bracket everybody who's not clinically depressed and doesn't have the genuine. 야, 근데 자막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 랄프야. 요거 쇼츠에다 빨리 올려줄 수 있어? 크만으로 보고 싶은데? 쇼츠 말고? 아니 카페에다 쇼츠 게시판에다 그냥 바로 올리면 된다고. 내가 더 빠를 듯. 내가 할게. 내가 저 영상 보고 나서 존나 신박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앤드류 테이트. 근데 저 말에 의해서 저 말에 한해서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 큰 걸로 보자. 엔젤 데이트가 우울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Do I think some people moan and whine too much about their lot in life? Definitely. Okay. Are we a victim of society? 100%. Okay. Is there such a thing as clinical depression? Absolutely. So, my argument is that if you actually bracket everybody who's not clinically depressed and doesn't have the genuine medical condition, then actually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의학적인 상태가 됐건 뭐가 됐건 너가 우울증에 대해서 왜 없다고 네 스스로 주장을 하냐. 우울증은 명백히 있는 현대인들의 뭐 정신병 같은 건데. If millions of people are deemed to have depression, the ones who really need the help don't get it. Well, that's my point. Well, that I would agree with. You're right. I think it's certainly an overused term. But you don't accept there is such a thing as clinical depression. No, I don't. And that to me is a damaging view. Okay. Well, let me explain why. If someone comes to me and says I'm clinically depressed or I feel very, very sad, I would say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is stop accepting the identity of a clinically depressed person. 우울증에 걸렸다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말고. Stop accepting you have.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Control over this, and what you need to do is stop. 네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걸 멈추고. Identifying that way, and let's work together. 그것에 맞서 싸워라. Against.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뭔가 저걸 보고 나서 약간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거 이제 막 좀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런 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진짜 안 그러거든. 좀 되게 굉장히 좀 감정적인 사람이 안 되려고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엔젤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댓글에도 있는 내용인데 인생에 있어서 잡생각이 많은 건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걸린 게 아니라 좀 잡생각이 너무 많아졌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잡생각이 많은 거는 독약과 같다. 의식적으로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좀 저 영상 보고 나서 약간 좀 많이 좀 희석이 되긴 했어요. 예, 희한하게. 내가 그냥 어제 그랬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남들은 공감할 수 없지. 왜 그런 너의 개인,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했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사실 뭐 쉬면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 손해예요. 하루를 뭔가 이렇게 좀 변수적으로 하루를 쉬게 된다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 되게, 나한테 있어서도 안 좋고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도 좀 방송 기다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어떤 결론은 방송을 제가 이제 월화 휴방인데 뭐 월요일이 됐건 화요일이 됐건 하루만 쉬고 좀 뭐 어제 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책임감 있게 그냥 하루 시원하게 쉬고 싶었다고 하면 되지 말이 만노 채우도록 할게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아니요, 쉬고 싶어서 이유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쉰 거죠. 예, 뭐 혓바닥이 길다, 뭐 네가 하는 말에 하나도 공감 안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와요.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은 잡생각 존나 많아지고 와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되게 막 억울한 것도 막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제 약간 좀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공지에다가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감성팔이 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 하루 쉬어야겠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예. 죄송하고 뭐 별다른 일은 없죠. 집안에만 그냥 누워 있는데 뭐 무슨 일 있겠습니까 저에게.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 생겼다고 그만해라. 누가 여자 생겼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까지 저 앤드류 테이트 영상 보여주고 하면서 채팅창을 많이 안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네요. 예, 이럴까봐 제가 어제 구구절절하게 길게 안 쓴 거예요. 공지를. 예, 여자가 생겨요. 우울증, 번아웃 이런 건 아니고, 아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고. 번아웃은 사실 내가 치타구글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번아웃은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번아웃은 솔직히 별풍선이 많이 안 터지고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전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온다. 그럼 그때 번아웃이 올 것 같은데요. 예, 노력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욕구가 있는데 제 인정욕구는 이제 뭐 시청자 수도 있고 BJ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시청자 수도 있고 뭐 별풍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스스로의 만족감은 사실 재밌게 방송을 한 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풍선도 좀 많이 받고 이런 날은 되게 좋죠. 예.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돼야 번아웃이 안 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형도 정년 퇴직할 거야? 나이 먹으면. 아니요. 어제 하루 쉬었다고 우리 좀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매몰돼 갖고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6월 TV 입금이 늦었습니다. 유성민 감사합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내가 이번 어저께 그 변수가 있었던 그 하루를 채우겠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휴방 하루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방송 시간이 길어도 일주일에 3일 휴방은 좀 아니죠. 일주일에 3일을 쉰다? 예, 그건 진짜 그게 진짜 배돼지가 부른 행동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일본은 좀, 그, 이제 15일쯤,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12시 지나가, 아직 안 지났구나. 그, 여권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여권 찾으러 갈 거고요. 여권이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재발급만 가능한 겁니다. 재발급. 여권을 처음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셔야 되고요. 시청에 가야 되죠. 예, 시청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공서를 처음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급 받을 때는 이렇게 모바일로 재발급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갈 거고. 근데 제가 일본을 안 갈 것 같나요? 예. 아니 왜 일본은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뽑기권으로 이거 20개를 뽑았는데 이 20개를 뽑을 동안 적어도 5만 개 이상을 쌌을 텐데 예? 이거 현금으로 하면 500만 원이 넘어요. 나한테 그만큼 기대를 걸고 뭔가 뽑기를 열심히 뽑아가지고 갔다 오라고 한 건데 이거로 안 가는 거는 사기죠. 기망을 넘어서 이거는 사기 행각이죠. 예. 전 진짜로 가요.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요, 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혼자 가는 예 솔로 해외여행인데 일본은 만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 나라고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도 2시간 안팎일 테고 일본 여행 좆밥 아닐까요? 예. 아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파파고가 있고 그런 건데 내비 없던 시절에야 지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막 펼쳐가지고 예? 여기가 지금 어디지? 이러면서 몇 번 국도인지 막 찾아보고 그러겠지만 아 지금같이 내비도 있고 좋은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일본을 못 갔다 오겠어요. 힘드네요. 아진 이은 동네 아짜치네요. 다녀와야죠. 호텔에만 안 처박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의심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 내가 저도 이제 3박 4일이든 4박 5일이건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벌써부터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족 같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이게 초치죠? 아니, 제가 뭐, 사하라 사막 다녀옵니까? 예? 제가 뭐, 진짜 40도가 웃도는 뭐 호주 다녀오나요? 일본 갔다 오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 떨어요? 예. 이미지가 그래라고 하는데 블랙 드릴게요. 예, 안 되겠네. 오늘 제가 속가 내겠습니다. 오늘도 개미 털기 할게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예.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난 저렇게 부정적인 인간들 너무 싫어. 나가세요. 채팅 권한 압수하겠습니다. 채팅 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권 사진은 없어 가지고 제가 따로 임의로 합성했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초치고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자꾸 공격하십니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훈수질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 전에 이제 뭐 유심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좀 뭐 여권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뭐 제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방송 켜갖고 이렇게 또 할게요. 예,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다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알겠죠? 형 그 폴드 그거는 이심 지원해서 형포는 이심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심이라는데? 아니 형 폴드만 이제 폴드 4부터 한국 폰을 지원하거든요. 이심. 알고 있어. 그 이심 전에 그 일본 그 요약 뭐 이런 거에서 알려줬잖아. 예. 일본 꿀팁. 예, QR 찍으면 되는 건데 그거 쓰고. 방송폰은 이제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유지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 갔다 온 동안 랄프는 이제 관제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랄프가 컴퓨터로 방송 이제 켜놓고 게임도 하고 자기 할 것도 하겠지만 이제 풀 영상에다가 뭐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예, 몇 시간씩 끊어가지고 올려줄 거예요. 그 화면 자체를 이렇게 관제하면서 예, 풀 영상 이제 유튜브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좀 열받았어. 돌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좀 열받았었죠? 11시에 올라와가지고 공지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진짜 공지를 조금 더 일찍 쓰려고 할게요. 예. 짜증났을 거야. 짜증났겠지. 씨발 11시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 예. 이 새끼는 이 무슨 일이 왜 하필이면 24시간 중에 11시일까? 에. 그랬을 텐데 알고 있어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카세 못 갔어요. 졸려갖고 잤어요. 예. 졸려서 잤습니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거부 한 시간 내내 사과하실 겁니까? 실수도 있지 인사받습니다. 나이젤 너무 고마워. 네, 나이젤 너무 고맙고. 아, 아프면 안 되죠. 이번에 사실 뭐 독감도 그랬고 피곤한 것도 써먹었고 다 써먹었는데 예. 써먹었다는 표현이 제가 안 아픈데 안 피곤한데 피곤한 척하고 아픈 척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소리가 안 나와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한 거 수요일자 방송은 보니까 뭐 풀 영상이 8개나 올라가 있던데요. 예, 거의 8시간 아닙니까? 거의 20분짜리 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20분짜리 조금 있고 하면 6시간, 7시간짜리인데 예. 아니요, 머리는 제가 조만간 자르러 갈 거예요. 예. 아, 그걸 보면서 버텼다. 아니야, 근데 인방에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우울증 온다. 뭐 버텼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예.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몰입하는 사람들 이미 졸업하고 남았다고. 예.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막 블랙을 자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뭔가 쎄한 채팅은 항상 제 레이더망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팅 치실 때 제 레이더망에 딱 들어오는 그런 뭔가 음흉한 채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또 제 레이더망에 또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새끼 좀 뭔가 좀 채팅 치게 하고 싶지 않다. 채팅 권한 압수해야겠다. 바로 블랙 때려버립니다. 예.
자기야 나 오늘 술 좀 마실게 화이팅. 아이고 트릉이 고마워 100개. 아 근데 나도 뭐 시원하게 그냥 진짜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하이볼 500잔에다가 한 잔 쓱 때리고 싶다. 맛있는 안주에다가 그러면서 좀 뭔가 하루를 풀고 싶네. 일본은 참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가운데 이렇게 천이 흐르고 여러 노점들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약간 노상 가듯이 파라솔 같은데 딱 앉아갖고 맛있는 안주 딱 나오면은 이제 그거 그냥 먹으면서 시원하게 그냥 하이볼 한 잔에다 그냥 맛있는 안주 먹고 그러고 싶네. 그게 딱 약간 일본 감성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니요. 아 오늘 뭐 술 먹고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예 그거는 어제의 제 그런 어떤 그 연장선이에요. 어제 제 기분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뭐 술 먹고 싶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은 막상 또 이렇게 예 기분이 좋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예.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아니 어제 술을 안 먹었어요. 어제 그냥 집에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자고 그냥 약간 환자 모드로 있었죠. 예. 아 근데 잘 때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베개 피 한번 싹 다 빨아야겠다. 친구류 한번 싹 빨아야겠다. 그리고 목금토 3일 내내 이렇게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좀 기상청이 또 안 맞았어요. 예, 굉장히 신뢰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자꾸 깨지는 것 같아. 3일 내내 비 온다 그래가지고 완전 우기처럼 계속 비 올 줄 알았는데 목요일은 꽤나 비가 많이 왔었고 날씨가 좋지는 않았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곳에서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청라에는 나름대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계속 비가 내렸었던 그렇게 이제 좀 습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금요일은 아침에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해가 쨍쨍하게 뜨면서 전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그 우중충하고 날씨가 그러지 않던데요. 금요일은. 예. 단 하루만 비가 왔던 것 같아. 대기가 불안정이라서 예측이 좀 어렵다. 오늘, 야, 벌써 토요일이구나. 12시 지나가지고. 오늘 이제 금요일자 방송이구나. 목요일 날 쉬어버렸으니까. 코트성님 저 본캐 블랙 좀 풀어주십시오. 용기 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800개 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이 배너 보다 보면은 예, 그 석방풍이라고 있어요. 예, 석방을 스스로를 구원하세요. 알겠죠? 예. 내 쌍이라고 그냥 얼굴 안 보인다고 아무 소리나 깔짝깔짝 해대던 본인의 과거의 나 과거를 청산하고 800개를 쏘면서 내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본캐로 조금 신사답고 매너 있게 예, 채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젠틀하게. 예. 네이버 카페에서 블랙 당한 경우는 그것도 사실 800개죠? 예. 그것도 800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는 부캐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네이버는 부캐 만드시면 되죠. 핀텔 블랙해. 그렇게 하고 그냥 좀 앞으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블랙 당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코트 방송에서 내가 블랙 당했다. 에이 씨발 안 봐. 아, 세 가지다. 예, 아 안 봐.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자존감이 좀 있고 뭔가 나한테 이렇게 거부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보겠죠? 사실. 예.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보다.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전 사실 블랙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좋아요. 예. 나도 필요치 않으니까. 근데 블랙 당했을 때 어 씨발 블랙 당했네. 아. 비로그인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채팅 로그인 안 하고 아 채팅 안 치면 되지 뭐. 아 씨발 블랙을 하네. 돼지 새끼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고. 아 채팅 못 치니까 미치겠네. 존나를 봤네. 아 어떡하지. 아 오늘도 비로그인을 봐야 되네. 아니 본캐로 딱 들어와가지고 다른 방송 이거저거 보는데 내 방송 딱 터치했어 모바일로. 어? BJ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서 방송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아 맞다. 아 그때부터 이제 자꾸 이제 누적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죽은 나의 태양 나의 피라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상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또 천개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예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누적 데미지가 자꾸 들어와. 불편함을 겪어. 그러면서 다시 1번으로 간 사람도 있어. 아 씨발 안 봐 그냥. 그런데 리스트에 떠 있으니까 자꾸 보여. 자꾸 보고 싶어. 그래서 비로그인을 뭐 하나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채팅이 너무 마려워 채팅이. 그러면 이제 부캐로 아주 불편한 절차를 걸쳐서 아이핀 같은 거 인증해갖고 아 진짜 불편해 아 귀찮아 해서 결국 부캐로 들어와요. 그러고 이제 채팅 치는데 뭔가 존재감이 없어. 내 스스로가 예전에 아이디는 팬가입도 돼 있고 막 이랬는데 팬닉도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생각을 하겠죠. 아 진짜 8만원 쏠까? 8만원 결제할까? 아 고민하겠죠. 그래서 석방을 하고 본캐 블랙을 풀고 해제를 하고 아 이제 뭔가 좀 갱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편한 절차들 다 겪었으니까 족같이 채팅 안 쳐야겠다 이러고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찐팬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 방송 지은이은 보고 싶었다. 아이고 풍화창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경험해서 오는? 아니 나는 남의 방송을 안 봐갖고 예 전 남의 방송 안 봐요. 남의 방송을 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 게시판 저 카페에다 이제 올려갖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여러 플랫폼의 어떤 해프닝들? 사건 사고들? 그런 걸로 보는 경우지 저는 인방을 안 봅니다. 예. 역캠 안 봐요. 역캠을 왜 봐요? 아, 그러니까 왜 봐요는 역캠을 보는 게 뭔가 좀 그 소모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역캠을 안 봐요. 예. 근데 이제 보는 경우는 그런 건 있죠. 사귈 때는 보겠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 역캠을 사귀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개적으로 아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개가 돼 있지 않고 뭐 사귀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면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할 때는 어? 네 남친 왔다 이러면서 시청자들이 저를 의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비공개로 연애를 역캠이랑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제 부캐로에서 딱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제 데이트를 하고 같이 있을 때 밥 먹을 때 데이트할 때 뭐 영화관 갈 때 뭐 할 때 뭐 이럴 때는 그때는 그냥 이제 뭔가 좀 BJ라는 느낌보다 예 좀 더 뭐랄까 편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화장 빡세게 하고 뭐 의상 야무지게 입고 캠 세팅 조명 야무지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약간 CCTV로 지켜보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연애할 때 보던 사람이 일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어. 아, 뭐 절대 우월감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런 걸로 뭐 예. 근데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뭐 이 사람의 성공을 돕고 싶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은 정말 순수한 그런 팬들도 있어요. 덜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역행에 빠져가지고 막 탕진하고 좀 안 좋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돼서 매체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그런 퓨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짜 그 보시는 분들도 덜어 계세요. 예. 다 나쁘거나 다 음침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좀 여러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새삼을 살겠습니다. 부케로 형님이라고 하셨는데 본캐가 블랙당했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얘기한 순간부터 당신은 한계로 팬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본캐를 풀지 않고 예 뭔가 이렇게 변장해서 재방송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공표하셨잖아요. 블랙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그냥 한계로 팬 가입한 뭐 뜨내기 팬이겠다 아니면은 뭐 어? 잠재 고객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왜 본캐 800개 속이는 좀 뭔가 아깝나요? 예. 아 선처 좀 해달라. 지금 점검이라서 충전을 못... 야 지금 점검이야 랄프야? 점검 언제 끝나죠,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달라요. 예, 제가 그럼 타이머를 좀 맞춰 놓을게요. 왜냐면 거의 30분? 예. 30분? 네. 그럼 헤이 저 제가 저 전마한테 저 AI 스피커한테 좀 예약을 걸어 놓겠습니다. 30분 정확해? 예. 30분? 어. 헤이 구글. 12시 30분 알람 맞춰 줘. 네. 오전 12시 30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800개 꼭 충전해서 예 새롭게 갱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면이 아니라요. 진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과거에 생각 없이 채팅 치던 인방충 개버러지 새끼에서 아주 젠틀하고 아주 뭔가 새로운 예 모범 인방 시청자로서 거듭나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800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럼 뭔가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어? 그 닉네임 봤을 때도 예. 어서 와. 뭐 인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또 내적 그 좀 친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꼭 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캐 블랙을 푸세요. 그리고 이제 저 그 카페에다가 매번 배달시켜가지고 커피 마셨는데 그동안 시킨 커피값만 해도 한 100만원 넘을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아끼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달비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편의점 커피로 대체했습니다. 집에 칸타타 요 그 헤이즐넛 칸타타 요거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얼음컵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바이크 타면서 밖에서 이제 카페가 안 열었을 때 보통 편의점 같은 데에서 예 평상에 앉아갖고 그런 데서 이제 커피 마시고 그랬었는데 맛이 나쁘지 않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얼음 정수기 있으니까 텀블러 같은 데다 이거 얼음 이빠이 담아놓고 그냥 쓱 뜯어갖고 바로 딱 예 부으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커피 마시려고요. 네. 아 괜찮아요. 맛이 뭐 나쁘지 않던데요. 예. 커피는 제가 뭐 향을 즐기고 뭐 이렇게 원두의 그런 향취를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피로함을 조금 이렇게 상쇄시켜주고 그런 측면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라 전 사실 뭐 커피가 뭐 산미가 있고 뭐 고소하고 잘 모르겠어요. 예. 이지 커피 진짜 맛있다 생각이 되는 곳이 뭐 몇 군데 있긴 했는데 예. 그렇게까지 뭐 커피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서 예. 그럴까 몬스터 에너지가 갑 아님이라고 하는데 몬스터는 칼로리가 좆대잖아요. 그거는 뭔가 몸을 망치는 것 같아. 각성제 같은 느낌?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각성제 같은 느낌이라서 좀 그거는 예. 난 몬스터보다는 그냥 저 커피가 낫다. 예. 제로 칼로리가 있어요? 몬스터가? 거의 제로예요. 아 진짜요? 제로도 있고. 아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저는 커피 마실게요. 예, 저는 커피 마실래요. 몬스터 드시고, 예, 전 커피 마시겠습니다. 홀짝홀짝 되는 게 좋다 이거지. 몬스터는 사실 그 뭐 탄산이고 그래가지고 빨리 마셔야 되잖아. 완샷 때려야 되잖아. 저도 그거 마실 때는 진짜 마지막으로 몬스터 마셨을 때가 맞아 방송은 아니었는데 저기 어디냐 속초에서 저녁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뭐 컨디션은 괜찮은데 워낙에나 이제 되게 어둡고 가로등이 많이 없어요. 예, 강원도 쪽은 강원도 이제 2시 방향 맨 끝에서 대한민국의 10시 방향으로 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산길도 있고 되게 위험해요. 뭐 야생동물도 있을 테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시야가 탁 트이지 않아갖고 몸에 힘 자체가 이빠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막 산길 뭐 그런 와인딩 되게 가파른 코스들 가면은 거기서 진짜 운전 미숙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마셨던 게 몬스터. 좀 집중하려고. 예. 그런 거예요. 애초에 몬스터의 감성이 있습니까? 예. 커피 하나만 더 갖다 주라. 바로 리필 때릴게요. 예, 헤이즐넛. 싹 다 드신 거예요? 딱 두 개 들어가는 거 맞더라고요. 오늘은 먹뱅 안 하냐고요? 야, 이거 칼로리 높네. 50칼로리인데요? 아 이거 한 잔에? 네. 아이 괜찮아. 하나면 돼. 두 개 해야 돼요. 야 이거 큰 걸로 좀 사지. 이것도 대용량이 다 있더만. 얼음컵도 요즘 대용량 나오고 그러는데. 얼음은 집에 있으니까 컵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다회용 컵으로 사용. 야 그럼 지금 두 잔 때리는데 200칼로리 처먹는 거야? 예. 미쳤네 씨발. 당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허위진단 때문에. 씨발. 몬스터 먹을 걸. 몬스터는 칼로리가 적다면서요. 아이씨. 아 이 커피 두 잔 때렸는데 200칼로리 처먹네. 예반데. 아.
칼로린 둘째 치고 헤이즐넛이 당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네. 아이 뭐 커피 내려먹는 것까지 사는 건 투머치지. 아니 라면 좋아한다고 집에다가 한강라면 그거 끓이는 라면 기계 사다 놓는 인간이 어딨어요? 에? 캡슐 커피.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페에다 좀 정보 좀 올려주세요. GS에 제로 헤이즐넛 팔아요. 아 그래요? 진작 얘기해 주시지. 아, 저 물 많이 마시죠. 예. 그 오슈를 할 때 그 정리글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제가 좀 큼지막한 것들만 다루고 다른 오슈들을 다루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정리해 주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다른 자료 올리는 헤비 업로더분들도 자기 자료가 나와가지고 재밌게 맛깔나게 풀어냈을 때 되게 만족감이 있고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만 이렇게 쏙쏙 빼와가지고 예, 다 다루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약간 그분들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헤비 업로더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헤비 업로더 분들이 괜찮다 싶으면은 저도 뭔가 오슈를 정식 완전 그냥 진짜 오늘 오슈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해가지고 막 두세 시간씩 오슈 하는 것보다 큼지막한 것들만 이렇게 좀 다뤄드리는 것도 자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오슈가 요즘 많이 안 해요 제가. 제가 오슈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 수는 좀 올라가요. 오슈를 하면은 막 이거저거 다루고 하다 보면 근데 풍이 안 터져요. 오슈는 확실히 풍이 안 터져요. 예, 왜냐면은 진짜 온전히 내가 다루는 시청각 자료 같은 느낌이라서 다들 그걸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풍이 너무 안 터져서 제가 사실 좀 잘 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여러 BJ들이 오슈를 하지만 본점은 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자료들에 대한 예, 아주 해박하진 않지만 얕고 예, 얕고 낮은 그런 예, 호사가적인 기질로 예, 좀 그런 지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어내는 게 사실 오슈인데 글쎄요. 그래서 좀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안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일단은 뭐 이따 뭐 먹을 거 좀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오슈를 뭐 접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밥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죠? 밥을 좀 시키죠. 한방 삼계탕은 전 모르겠습니다. 잘. 에, 한방 삼계탕은 좀 그렇죠.
현생이 바빠서 못 갔는데 다음 정모 때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제가 언제 정모했나요? 언제 정모했죠? 무슨 정모를 얘기하는 거야?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영화? 근데 그때 여자 팬이 3명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그 영화관 정모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게 주된 목적이 우리가 모이고 그런 목적으로 가면 안 돼.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가야 돼.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였지? 무슨 활동이라 그러지? 동아리. 아니 고등학교 때 PT였나 그거? 뭐라 했었는데? 거제도엔 그런 게 없었니? CA 활동. 거제도에 그런 게 없었나 보다. 랄프가 모르네. CA요? CA 활동. 특별 활동. 여러 부서가 있어갖고 거기 뭐 에어로빅부, 뭐 축구, 뭐 독서, 뭐 혹은 뭐 우리 때 노래방은 없었는데 요즘 노래방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있고 뭐 시위 활동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 방과 후 활동이었나? 아 방과 활동은 아닌데 아무튼 주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영화 쪽도 있었고. 방과 활동 맞나요? 종이 접기도 있었고. 거제도에는 그걸 실시하지 않았나 보다. 수영부도 있고 그랬었어. 저는 그때는 에어로빅부였어요. 에어로빅을 관심 있고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그 방치된 부서가 에어로빅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예, 조금 껄렁껄렁하고 이런 애들이 갔던 곳이 에어로빅부였어. 뭐 그래서 학교 자체가 약간 예전부터 그게 국룰이었던 것 같아. 조금 이제 약간 학교에서 논다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뭐 일진 뭐 이런 걸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에어로빅부였지. 예,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봤죠. 예. 볼링부도 있었고 맞아 탁구부도 있었고. 네 빵 셔틀로 들어갔었어요. 얘들 아침에 피자빵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 느낌으로 피자빵 먹을 사람 손 뭐 호빵 먹을 사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 좀 빵 좀 이렇게 사가지고 예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시청료 아이고 먹고 눕고니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쌈배 한 대 피죠. 예 쌈배 한 대 쓱 피고 그러고 가시죠. 뭐하냐? 이 할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게 왜 그런 거야? 새로 샀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그걸 좀 저 아프리카 도우미 측에다 요청을 좀 해봐봐. 문의 넣었어. 문의 넣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 우리 같은 경우가? 그럴 텐데 소스를. TTS를 왜 여러 가지 쓰려 그러지? 나는 그냥 TTS 그냥 뜸만 전달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트위치도 아니고. 가만히 불 올립니다. 아이고 우리 돗대가. 고마워 돗대야. 불 안 붙이 바로 소리도 안 나. 고장 났는데 랄프야? 바꾸고 나서 고장이 난 거야. 아 이거 안 넣어놨네. 이제 테스트해볼게. 100개 카페 차단 해제는 너무 양아치지. 그런데 양아치죠. 불 안 붙여라. 양아치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 진짜 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아님 고맙습니다.
카페에서 뭔가 남들의 눈을, 그러니까 남들을 불쾌감을 주는, 아마 내가 봤을 때 댓글로 아마 아이고 세 분이나 오늘, 이야 이 뭡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 분 너무 고마워요. 카페 차단 해제 같은 경우는 남들의 좀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그런 댓글을 아마 달았을 것 같아요. 쿨찐들이 자주 하는 행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중에서도 중국인 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로 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 나도 인정을 하겠어. 뭐 때에 따라서는 중국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예, 속된 말로 어? 뭐 쌍기역 이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알겠는데 시민 의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병신같이 막 이렇게 부패집 같은 데서 막 뭐 정말 무슨 걸신 들린 새끼들 마냥 아무런 뭐 예절도 뭐 이렇게 에티켓도 없이 그냥 아주 예 그런 행동들 딱 말 그대로 그냥 좀 속된 말로 중국 행동 막 그런 것들 자료라면은 뭐 당연히 욕할 수 있다고 봐. 아이고 헤이 구글 알람 꺼줘. 예 이제 좀 어떻게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알람 꺼. 그러니까 이게 하던 얘기 이제 마저 말씀 좀 드리자면은, 그냥 이제 무질서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는 당연히 자료 자체가 그런 거니까 뭐 댓글이 좋게 달릴 수 없겠죠. 예. 근데 뭐 시민의식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허들을 놓고 카페 활동을 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중국에 무슨 블랙박스인데 뭐 꼬맹이들도 막 죽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잘 죽었다 착해졌네 이런 혐오성 그런 댓글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 근데 뭐 중국에서 뭐 우리가 태어날 때 국가를 고를 수가 있나요? 예.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지금 인터넷 방송을 좀 소비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거는 다 랜덤이야. 그쵸? 예. RPG 게임에서도 뭐 이렇게 어디서 태어날지 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착해졌네. 막 중국 사람들 이렇게 다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부실공사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것들에 막 되게 안 좋게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쳐내자 그렇게 해갖고 많이 쳐냈어요. 아마 그런 남들이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자극적인 댓글 달아가지고 아마 카페에서 활동 정지되신 것 같은데, 탈퇴되신 것 같은데, 그것도 3연풍 800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것도 똑같아요. 카페나 방송이나.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막 혐오를 쏟아내야 되나? 그러니까 도움이 자체가 오면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싹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렇대요. 네. 전자녀 TTS 기능은 뭐 아프리카 도움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하네요. 네. 예. 아프리카 걸 써야 되나? 그래서 저기고. 카페는 아무튼 뭐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이제 30분 그 알람을 했는데 뭐 충전하셨나요? 누구였죠 닉네임이? 예. 자, 은행 점검이 끝났습니다. 예. 면제풍. 예. 도망갔나요? 런쳤군요. 그러면은 제가 선물 받은 별풍선 내역 중에 그분을 찾아가지고 예 팬가입했었죠?
201년 뽑기 2부니까요. 어, 맞아 맞아. RPM 2011님. 어, RPM 2011. 어. 남자 쏘세요. 어. 애드 한 개였었나? 예. 보내라. 보내시고요. 본인이 본캐가 블랙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보내세요. 그게 맞아요. 예. 들어가세요. 보내시고요. 나만 아는 걸로 가야 돼. 그런 거는. 예. 나만 아는 정보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부상근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저 먹을 좀 먹방을 좀 하고 그러고 갈게요. 예. 오늘은 좀 색다른 메뉴가 먹고 싶네.